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흥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신도시라고 하면 활기차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아니면 사람 한 명 없는 조용한 모습의 잔잔한 도시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신도시라고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거리에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틀어주는 영상에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하나 봅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 엄청 화려하고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나 상가 관련 소개 영상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죠. 그래서 신도시라고 하면 도시 전체가 깔끔하고 활기 넘치는 마치 판교와 같은 도시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판교와 같은 신도시는 진짜 판교 딱 하나뿐입니다. 잘 나간다는 동탄, 송도 어느 신도시를 가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이 들죠. 대형마트나 백화점 실내로 들어가면 모를까 길거리가 북적이는 곳은 진짜 판교 딱 한 군데 밖에 아직 못 본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몇 년 전까지 완판 행진에 투자 성공 신화를 써왔던 지식산업센터 관련 서적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2021년에는 진짜 지산 투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마구잡이로 지어대어 건설사와 시행사만 수익을 내고 분양 수익만 챙기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몰락해버린 실패한 지산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일단 물어보죠. 혹시 대출은 얼마나 받았냐? 세입자는 받았냐? 없어? 큰일이네. 이런 식으로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시절과 정반대로 지산을 가지고 있거나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한다면 공실과 실패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에는 지산업센터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죠. 특히 서울 근교의 신도시인 김포 구례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도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있지만 공실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수백 개의 상가들이 무덤처럼 버려져 있는 참혹한 실정이었습니다. 건물마다 수많은 오피스와 상가를 지어놨지만 공실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텅텅 비어있으며 일부 공인중개업소나 편의점 등이 살포시 한두 개 정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텅텅 비어있습니다. 너무 많이 비어있어서 임대한다는 쪽지조차 없는 곳이 허다하죠. 구례동의 지식산업센터 단지는 구례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강비즈나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옆에 있으며 호반베르디움 더레이크 5차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신도시 놀러오는 사람들이나 주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층 상가에 좋은 점포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있죠. 나름 교통도 괜찮고 입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지어놓았겠지만 수년째 공실화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의 구례동의 경매 물건들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건물 1층 12평 상가가 무려 5억 2,400만 원 감정가에서 두 번 유찰 끝에 2억 5,6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반토막 난 상황이죠. 권리 분석상 임차인도 없고 근저당권 이후로 모두 소멸되어 깨끗하게 정리되는 물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불과 91년생인 분이 2019년 8월 1일 무려 6억 5,300만 원에 해당 상가를 매입하였고 채권 최고액 4억 3,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120%로 계산하면 대출 실행은 3억 6,4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최초 매입한 6억 5천만 원이 수익률 4%가 되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6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실이죠.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출이자만 6% 시대입니다. 적어도 6% 이상 벌려면 월세 300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 누가 이곳까지 월세 300만 원을 내고 장사를 하러 들어올까요? 와서 보면 아시겠지만 길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에 입주한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이곳에서 장사를 한다고 나서다가 망할 것 같아 보이네요. 결국 세입자들은 주변 모습을 보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층 대부분의 상가들이 공실 상태죠. 상권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동네의 월세 매물들을 보면 평당 10만 원 선에 호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된 상권에서도 호가는 약간 과장된 경향이 있기에 이렇게 공실투성이인 곳에서는 호가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월세가 1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거의 무료로 관리비만 내고 영업하라고 해도 세입자가 들어올까 말까인 상황이죠.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까?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게 앞에 사람이 전혀 지나다니지도 않는데
공짜로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라고 인테리어하고 장사하라고 하면 장사하러 들어오시겠어요? 나갈 때는 원복해야 할 텐데 현재 6%의 금리인 상황에서 이곳 5억짜리 상가 하나 분양 받아버리면 일반적으로 상가 대출은 80% 이상 받으니 4억에 6%짜리 대출이면 월 200만 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내 투자금 1억은 별도고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을 받으면 은행에 이자 낼 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니 결국 200만 원 이상 받으려 할 테고, 그러니 사람들이 세입자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고 있는 중이죠. 세입자가 없으면 매월 200만 원 은행 이자를 순수내 돈으로 내야 하고,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싸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 진짜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이죠. 구례동의 한 지식산업센터에 대로변을 바라보고 있는 10평짜리 낙찰 가격은 1억 5,200만 원. 그것도 단독 낙찰입니다. 임차 현황도 없고 근저당권 이후로는 모두 소멸되는 깨끗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분권을 보면 2019년 8월 5억 9,400만 원으로 매수하였고, 채권 최고액은 공동담보로 4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6억 3천만 원이 들어간 상가가 경매 낙찰가 1억 5천에 단독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 소유주는 상가를 매입하고 월세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분양 투자 비용 대비 마이너스 78% 수준인 5억 원을 날린 상황이죠. 지금 김포의 지식산업센터나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경매까지 매물이 넘어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 상황입니다. 김포 더럭스나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171세대 오피스텔의 1층 상가만 1호칸을 만들어놨습니다. 171세대는 상권 자체가 형성 불가능합니다. 주변 지나다니는 사람들, 즉 유동인구가 많아야 장사가 되는 것이죠. 최소 500세대는 되어야 편의점, 세탁소, 부동산 정도가 돌아갑니다. 옆에 있는 오피스텔도 443세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1층 상가만 무려 30여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공실로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동네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1층은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상가들이 들어서서 한 칸당 수억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 동네 상권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이곳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특히 구례동은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곳이기 때문에 주로 먹거리와 마실거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쇼핑이라기보다는 음주 가무에 어울리는 상권이죠. 수요보다 많은 상가를 만들고 겨우 10평짜리 상가 한 칸당 6억, 7억 원에 분양을 했으니 이렇게 비싼 가격에 투자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세입자를 구할까요? 결국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공실 천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급은 넘쳐나고 분양주들이 희망하는 월세는 턱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김포 구례동은 공실로 방치된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가들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적고 그들이 이곳에서 소비를 잘하지 않아 들어와도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상황이죠. 김포 구례동은 인구가 없나요? 아닙니다. 구례역이 중심에 위치해 있고 2만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떡하니 형성된 곳입니다. 그 중심에 당연히 활성화된 상권이 존재하죠. 입지가 좋고 가격만 잘 맞는다면 건물 전체적으로 공실이 거의 없이 김포시 구례동의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구례역을 중심으로 큰 상권이 형성되었지만 일부 활성화된 상권을 벗어나면 건물들은 새 것 같고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곳까지 주민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기에 활성화된 상권을 벗어나면 공실 폭탄이 나타나게 되죠. 이곳 지식산업센터처럼 말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